대한민국 한때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 발전에 단초를 제공했던 1970년대 그야말로 사춘기 소년처럼 변화로 요동을 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돌던 공장의 기계 소리에 꿈과 희망을 담았던 1970년대 대한민국,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걸음마 단계였던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한 단계 점프업 시켰던 자동차 포니. 이를 바탕으로 시작된 자동차 산업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됐습니다. 각종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포니는 40개국의 해외 시장에서 세계 1류 메이커의 자동차들과 단종까지 무려 50만 대나 판매되면서 자가용 시대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8월 19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비의 양만도 무려 425.4mm. 수마가 삼킨 서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이번 대홍수는 47년 만에 닥친 것으로 500여 명의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을 냈습니다. 유류 파동에서 비롯된 세계적 경제 불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겹친 자원난은 자원 보유국과 소비국 간의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시작된 1차 석유파동을 이겨내기 위해 긴급조치 3호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애써 꾸는 농작물의 병충해가 본질 시기입니다. 이에 농수산부는 전국 농촌에 항공기로 약재를 살포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병충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병충해 때문에 고추파동이 일어나고 마는데, 김치가 그야말로 금치가 됐던 그 시절, 당시 고추 한 근에 만 원이라는 상상도 못할 가격까지 값이 올라 서민들에게 큰 시름을 줬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하던 그 시절에 서민들을 유래했던 것은 바로 드라마와 영화였습니다. 별들의 고향이나 영자의 전성시대 같은 전설적인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음악의 배우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음악의 배우들은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1970년대 후반에 주목받았던 드라마는 당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신부일기였습니다. 드라마에서 특히 어떤 역할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바로 여자 택시 운전사를 연기한 배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녀의 직업이 뚜렷하게 구분됐고, 운전은 당연히 남자의 몫으로 생각됐습니다. 배처럼 차와 관련된 미신들도 많아 안경을 낀 여성은 택시의 첫 승객으로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성 택시 운전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여성 택시기사라는 역할이 드라마에 나온 것이었으니 파격적인 역할을 맡은 배우 오미연에게 관심이 모아졌습니다.